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7월의 마지막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참 고생 많으셨죠. 이 2차 전지에 울고 또 2차 전지에 웃었던 장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2차 전지주들 반등에 성공하면서 특히나 에코프로가 황제주를 탈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에코프로가 이끌었던 코스닥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코스피 26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준 흐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는 12% 올라와주면서 110만 원대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8%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오늘은 또 주목받았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특히나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을 비롯해서 대봉 LS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대봉 LS는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오늘 13,91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딛고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죠. CJ CGV도 오늘 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8,940원 선에 도달하면서 9.83%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타임 특가로 공략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달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 혹은 더 똑똑한 투자 전략, 앞서가는 투자 전략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오늘 방송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깡의 남자 모셨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 네. 대봉이가 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네. 역시 저희 프로그램 이름답게 또 상한가 특급 배송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수익률 네. 리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보셨죠? 코스닥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그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런데 개별주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요일에 개별주 장세가 이어졌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양대지수 모두 상승을 했지만 개별주들 또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 제가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조금 괜찮은 날이 아니었나. 이게 보통 말이죠. 금요일 날 장이 끝날 때가 가장 우울해요. 가장 암울하고 아, 이 주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장세가 이어지기 마련이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어느 정도는 챙겨가시는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장 초에 상승했던 거는 다 아실 건데 장 후반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눌리면서 장세가 끝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눌릴 수 있습니다.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더 실지 마시고 눌린 후에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 지수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으로 보시기 어려우시다면 에코프로 먼저 보세요. 보셨을 때 장초의 상승 흐름과 만약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탈한다면 재차 상승하는 도약자리부터는 개별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CJ, CGV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5일 날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 앵커님 기억하세요? CJ CGV요? 뭐라 그랬죠, 제가? 아. 뭐라 그랬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지순례. 그렇죠. 네. 제 화요일 방송이 성지순례 길이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죠. 왜였습니까? 덥죠. CJ CGV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투자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종목이었고 이 유상증자가 CJ CGV에 투자했었던 투자자들을 물먹인 그런 상황이 됐다. 유상증자를 시킨 이후 5천억의 투자 자금을 손실로 마감하면서 이 5천억 중 일부를 CJ CGV 투자자들에게 대신 책임을 전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매도세를 견인했었던 그 사건 현장과 이 악재와 상관없이 토르 신호가 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제 화요일 날의 말씀이 어떻게 맞아 떨어졌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횡보하다가 큰 폭의 하락을 이어나갔을 때 이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 첫 번째, 유상증자로 인해서 하락한 이 구간은 유상증자로 인한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부터 매수할 수가 있는데 그 가격 구간이 바로 이쯤이에요. 이쯤인데 이쯤까지 상승하지 않은 이상은 이 종목 진입할 수가 없다는 이유. 왜였습니까? 유상증자로 인한 하락에 추가적인 투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타날 현상들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CJ CGV는 진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다면 종목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화요일 날 성지순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저 오늘 이 종목 설명하려고 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원래 여러분을 뵙는 날이 아니죠? 근데 이 종목이 너무 설명하고 싶어서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거려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착이 된 다음에 목요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했었던 가격보다 주가가 한 세네틱 정도 낮은 위치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시가 갭을 띄우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여러분들은 수익을 다 보고 나오셨을 가능성도 크고 분할 매도 하시면서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상승 추세가 시작될 거라는 흐름 속에 오늘 거래대금이 이상합니다.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윗꼬리가 달렸으면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더 많이 터졌어야 되는데 어라라? 뭐죠?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 이 종목 지금부터 조금 더 날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고 날아갔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이 어디다? 바로 유상증자로 인해서 하락하지 않고 횡보했던 그 가격 구간을 돌파한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심리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쯤에 분명 뉴스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 누님들 뭡니까? 우리는 공포에 사서 광기에 파는 게 아니고 잠잠할 때 사서 어디에서 팝니까? 공포 건너뛰고 광기에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공포 구간을 지나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 하이패스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앵커님? 네, 맞아요. 성지순례네요, 진짜로. 네. 이 공포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네.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세우실 수 있는 분들이 공포 장세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포 장세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수하자마자 10%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무서운 상황들을 바로 공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견디지를 못하고 손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기 때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포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죠?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충분. 자, 지워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윗꼬리가 더 긴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거래대금이 붙지 않았다는 것만 봤을 때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포에서. 그러면 공포에서 진입했을 때 만약에 내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주가가 빠지면 더 공포 심리가 강해지겠죠. 그러다가 재차 반등하는 자리가 바로 광기. 뭐? 뉴스가 같이 나오는 구간. 그러면 이 구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 텐데 우리가 잡은 구간 어디냐는 거죠. 예. 아무것도 어떠한 느낌도 받을 수 없는 구간에서 진입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포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잔잔할 때, 잔잔할 때 들어가서 공포 구간 즐기고 여기에서 다 팔고 나가셔도 되지만 광기 구간까지도 한 번 더 즐겨본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CGV 설명 드렸고요. 자, 그러면 기다리시던 시간 지루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지선,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할 때 지지를 받는 자리, 반대로 얘기하면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다면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란색 저항선은 뭐냐? 주가가 상승하다가 부딪히는 자리,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미 보유 중인 상황에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기준으로 만든 수평선과 메가토르기법의 종가를 수평으로 이은 선, 그리고 하나 더 검은색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지지와 저항선. 이 세 가지 선을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 선은 모두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지만 메가토르기법으로 포착된 수평선은 저항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더 충실한 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에 대한 설명 끝났으니까 기법 설명 짧게 이미 CJ, CGV에서 설명 다 드렸지만 짧게 토르 기법은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설명과 더불어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는데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캔들 두 개 또는 세 개로 파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르 기법은 이 세 가지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황금색 빛기둥이 뜨지 않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는 거. 하지만 제 황금색 빛기둥이 뜬 날은 리스크를 줄이다 보니까 너무 적게 뜬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종목들의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적고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네 종목 정도는 나온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기준봉은 이 검은색 화살표가 기준봉이에요. 그리고 기준봉이 뜬 날의 거래대금은 녹색 화살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되는데 그러면 기준봉이 뜬 이후에 우리가 잡는 자리는 황금색 빛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황금색 빛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황금색 빛기둥이 포착이 된 날 종가 베팅하는 겁니다. 종가 베팅. 그러면 포착된 날 종가 베팅을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선 그으면 어려우시니까 간단하게 종가 베팅 자리는 어디죠? 황금색 수평선이죠. 그죠? 황금색 수평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황금색 수평선으로부터 주가의 상승. 형님, 누님들이 직접 보세요. 괜찮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루 눌리긴 했지만 오히려 눌린 거에 그 반대급부로 그 다음날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종가 베팅 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상한가에 그 다음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 모습. 이게 바로 토르 기법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재롱둥이 저처럼 매력 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면 이 토르 기법을 알아가시는 게 왜 어려운지 첫 번째가 바로 종가 베팅이었어요. 언제 사야 되는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방송에서 종가 베팅이라고 제가 누누이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똑같이 차트 설명, 토르기법 설명, 종가 베팅 설명을 드리는 이유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종가 베팅 때가 아니더라도 기법이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는데 포착이 되면 바로 사셔야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장중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황금색 빛기둥이 장 막판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캔들은 깨졌다는 겁니다. 혹은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생각했던 기준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은 눌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상승할 가능성과 횡보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을 30%씩 나눴을 때, 33%씩 나눴을 때 우리는 상승할 가능성을 33%가 아니라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포착되는 토르기법의 자리는 50%가 아닌 겁니다. 33%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하는데 형님, 누님들 지정가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체결은 시키셔야 되니까 무조건 시장가로 바꾸셔야 하고 시장가로 바꾸는 방법 모르시겠다면 노란톡방에서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10분 동안 이루어지는 매매 시간을 장중 동시호가라고 하는데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는 매수와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되면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장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종가로 매매를 한다,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막둥이가 형님 누님들께 말씀드렸던 가격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가격은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똑같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왜? 10분 동안 누적된 매수가 3시 30분에 한 번에 체결되기 때문에 그 체결된 가격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시나리오가 확실하게 적중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오색선을 만드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건데 이 신호 검색기를 어떻게 전달 드릴 거냐? 노란톡방에서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전달 드리는 방법을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급작스럽게 아마 앵커님은 생각도 못 하셨겠지만 제가 이 노란톡방 고지하는 방법 우리 앵커님을 통해서 이 수식 관리자 어떻게 받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또 임무를 주셨으니까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최인성 전문가님 함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작은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참여 코드 네 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인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0분 동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정말 이 방법만 있으면 좀 부자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과연 이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오늘 장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기법이 포착된 종목들이 아니라 뉴스로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미래산업인데 반도체 테마예요, 반도체 테마. 근데 반도체 테마와 리튬 광석 공급망을 확보했다라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쌍방 테마입니다. 테마가 두 개가 엮여 있어요. 모멘텀이 두 개인데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차 헬스케어. 어딘지 모르시죠? 차바이오텍은 아시죠, 형님 누님들? 차바이오텍의 자회사입니다. 차바이오텍에 130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누가? 미래산업이. 그러면 헬스케어 시장에도 진입을 하게 된 건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된 거죠. 뭡니까? 반도체와 리튬 관련된 거 뭐죠? 2차 전지, 그죠? 배터리. 그리고 하나 더, 헬스케어 뭡니까? 바이오, 그죠? 바이오인데 바이오 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바이오 시밀러가 될지 아니면 바이오가 될지 아니면 바이오 관련주가 될지 헬스케어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모르지만 투자 소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미래산업의 주가가 고평가되고 있는 위치가 아니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면 해당 종목은 어디서든 매수할 수 있는데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은 뭐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형님 누님들께 말씀드렸던 수식으로 포착할 수 있는 선 중에 핑크색, 검은색, 황금색, 형광색이 있겠죠?
파란색은 위험한 자리니까 그러면 그 선들의 위치가 어딘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관련주들 보셔야 돼요. 레이저셀, 아 지긋지긋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LOT 베큐, 원익 IPS, 제이트, KC텍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차트 위치 한번 볼게요. 레이저셀 장기 차트인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2차 상승 파동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차 상승 파동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겠느냐? 오늘 거래대금이 꽤 많이 터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하단에 있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 하단에 있는 지지선 어디입니까? 우리는 쉽게 파란 색깔만 보시면 돼요.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고 거래대금 혹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재차 반등을 하면서 어디? 오늘의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바로 3차 파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레이저셀을 봤을 땐 주가 상승률 괜찮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야 깨알 자랑 하나만 하고 갈게요. 뭐가 떴습니까? 형광색 빛기둥 깡!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던 종목이라는 거, 포착이 된 다음에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메가토르 기법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기간으로 봤을 땐 장기적이지도 않네요. 단기를 조금 넘어가는 움직임 언제입니까? 4월 말이랑 5월 초에 포착이 됐는데 이게 고작 두 달? 그래 그 뭐 두 달 정도 중기 정도로 봐주죠. 그러면 두 달 만에 이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메가토르 기법 깨알 자랑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 LOT 베큐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좀 잡아보기에는 어렵겠죠. 왜? 여기가 고점이라고 봤을 때 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바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 보시면 거래대금 확실히 붙어줬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밥 먹고 살아요, 여러분. 지지와 저항만 알고 있어도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간을 지나서 지금 고점까지 올라왔다. 자, 근데 여기에서 형님 누님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뉴스! 뉴스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뉴스만으로 해당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뉴스가 실효성을 입증을 받은 이후에 그 뉴스로 인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만큼 상승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 주가를 찾아야 돼요. 적정 주가를. 근데 적정 주가를 찾아도 상승하는 기류 속에서는 뉴스가 아닌 적정 주가가 아닌 수급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차트는 과거 시점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걸 차트쟁이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보시면서 서서히 여러분들도 모르게 차트쟁이가 되고 계신 겁니다. 차트스트가 되고 계신 건데 이제는 이런 차트만 보면 뻔히 알아요. 저 가격 맛있겠는데 저거 한번 먹어볼까? 진입! 횡보 구간이 조금 있는데 이탈 안 하네? 무엇을? 우리 막둥이가 준 저항선의 가격까지 안 내려오고 오히려 저항선이 높아졌네? 심지어 거기서 횡보를 하네? 그러면 내일 하루 더 볼까? 했더니 거래대금은 줄어드는데 상승. 그 다음날 거래대금 붙으면서 2차 상승. 세 번째,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약간의 하락. 네 번째, 거래대금 붙으면서 강한 상승. 그렇게 상승한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LOT 베큐맨은 그 어디를 찾아봐도 빛기둥이 없습니다. 빛기둥이 없지만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에서 제가 종목들을 설명해 드릴 때 이런 기회들, 잡을 수 있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토르 기법으로 하루에 10분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보시고 주식이 재밌으셔서 전업 투자자가 되실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길라잡이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세 번째 관련주 원익 IPS인데 원익 IPS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59,300원인데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 정도 상승해 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인데 그 전에 지지와 저항선이 보여요. 지지와 저항선이. 근데 이 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다? 이 선들만 있어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지금 저항선을 돌파하고 있는 오늘 심지어 저항선을 올렸네요. 9%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 내일 갭이 뜨면서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리고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는 종가가 나온다면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면 2차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게 되고 그 상황에서 토르 기법이 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상승에 뉴스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 왜? 평소에는 거래 대금이 4월 달까지 크게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거래 대금이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지를 판단하시지 말고 이 종목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일 제가 드린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위에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종가가 이 파란색 저항선보다 아래에서 끝나는지 위에서 끝나는지만 보셔도 형님 누님들도 시나리오를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미래산업입니다. 장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의미 있는 자리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디? 이 구간에 부딪히는 꼬챙이 자리까지 세 군데. 첫 번째 윗꼬리가 달렸을 때 이건 뭐지 싶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윗꼬리를 달았을 때 아, 이 종목 작전 부리네, 작전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왜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그 구간에서 싸우나요? 왜 싸울까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아래에서 샀던 사람이든 위에서 샀던 사람이든 이 가격 구간이 무섭다는 걸 다 압니다. 왜? 또 저렇게 만들까 봐. 그래서 싸운 거예요. 누군가가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렇게 올렸을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라 너 꼴 좋다. 네가 그렇게 장난치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이 가격 구간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던지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이 주가 올리려면 그 물량 다 받아내야 돼. 투자 심리가 이미 그 가격 구간에 멈춰 있으니까.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올리기가 힘들었어야 정상인데 거래 대금이 안 붙었어요. 안 붙으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간이 뭐다? 차익 실현 매물들의 차익 구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장난입니다. 장난. 장난. 그러면 이 가격 구간을 찍었을 때 고점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봐야겠죠. 뭐가 터지는지. 거래 대금이 터지. 얼라래? 또 없네? 왜 없을까요? 거래 대금이 터져야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또다시 거래 대금이 별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토르기법도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장난질의 끝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형님, 누님들? 우리는 요거 기다려요, 요거. 왜? 그 누가 장난질을 친다 해도 절대 숨길 수 없는 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숨길 수 없다라는 거. 형님, 누님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러면 주가가 상승시킬 때 분명히 평소보다 거대하게 큰 거래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는 뉴스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날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 지켜보시면 돼요.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아 뭐 내려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이미 우리는 수익을 크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 30% 이상은 수익을 보고 있으신 자리에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3만 5천 원이 고점이죠. 그러면 3만 5천 원까지 상승하는 게 거래 대금이 붙을까요? 안 붙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3만 5천 원을 돌파할 때는 붙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장초에 붙고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 대금이 못 붙게 막을 것이냐 아니면 싸우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개인들과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를 같이 불러올 것이냐 그리고 양대 매수가 들어오는지 개인이 매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중요합니다. 양대 지수가 상승할 때에도 오늘 보셨죠? 어땠죠?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외인과 기관이 매수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는 날은 항상 외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옵니다. 개별주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들어온다라는 건 주가를 같이 올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네가 올렸으면 얘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겠죠? 어디에서? 이들이 샀던 주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팔아야겠죠? 그러면 강제적으로라도 주가를 더 올려야겠죠? 어떤 식으로? 외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올 땐 항상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냅니다. 맞죠?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데 이 개인이 들어오게끔 꼬시는 거예요. 뭘로? 뉴스로.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식입니다. 대한민국 장은, 주식장은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지만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다 뺏어버려요. 아사가 버린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형님들이 마찬가지죠.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어떠한 사건 하나 잘못 엮이면 감옥 갑니다. 청렴하고 깨끗하게 일상을 살아왔는데 사건 하나로, 연루된 거 하나로 어떻게 되죠? 감옥을 가요. 근데 그 사람 돈이 있고 힘이 있었으면 감옥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식장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들 사소한 거 하나하나만 알고 있어도 당하고만 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토르기법이 포착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봐야겠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지, 뉴스가 나올 건덕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수급이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면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뉴스가 나올 테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매도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이 없더라도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 번 돌려서 보세요.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제가 방송 시간이라 좀 빠르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미래컴퍼니인데, 야, 이 종목도 미래입니다. 형님 누님들,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종이로 된 신문지에 종목 이름을 찾아서 그중에 이쁜 이름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가져온 종목 두 종목 다 공교롭게도 미래입니다. 미래 성장 가치가 있다라는 기대 심리로 투자하실 수도 있는, 조금 어거지겠지만 어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반도체 및 의료용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는 또 뭐랑도 엮이나요? AI랑도 엮이죠. 그런데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병원에서 이미 로봇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겠죠. 그런데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글로벌에 대한 건 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뉴스가 나오기 이전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뉴스가 나올 땐 우린 이미 매도할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반도체 관련주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레이저셀, 기가레인,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업이 참 튼튼합니다. 이 기업은 제가 참 좋아하고요. 자,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반도체가 아니라 의료용 로봇 관련주예요. 딥노이드, 최근에 상승하는 거 흐름 보셔서 아실 거예요. 뷰노, 마찬가지로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루닛은 아직까지 힘이 없습니다. JLK는 제가 오늘 차트를 안 가져왔으니까 생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주들 볼 텐데 딥노이드, 주가, 여러분 딱 보세요. 바로 보여요. 이거, 이 가격 보이세요?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수급 붙는다. 확실하죠? 그러면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디여야 됩니까? 상승 추세여야 되는데 그 상승 추세의 초입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지받았다가 저항된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격 구간을 지금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이 가격 구간을 밟기만 한다면 거래 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이탈하지 않고 이 가격 구간을 지켜준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2차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딥노이드는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 뷰노. 야, 뷰노는 뭐 예술입니다. 이 가격 넘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거래 대금이 붙었잖아요. 그죠? 거래 대금이 붙었는데 아직까지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가격 구간을 박스로 보는데 이 박스를 이번에 하단 박스를 이번에 돌파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저항 돌파 구간인데 그러면 지금이 2차 상승이다. 2차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5,400원을 돌파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3차. 쉽죠? 3차 상승.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엘리어트 파동도 3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파동이나 이론들, 대칭 이론들을 설명할 때 꼭 3차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도 항상 얘기합니다. 1차 파동, 움찔. 2차 파동, 움찔.
3차 파동, 윗골이 빡. 이해하세요? 근데 이 3차 파동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은 대선 주자의 관련주들은 여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전고점 돌파. 그죠? 3차 파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뷰노 같은 경우에는 3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그 가격이 45,400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5,400원을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 확실하게 손절할 자리를 잡아놓고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나오는 수급의 양과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뷰노 설명은 끝났고 루닉 같은 경우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직 올라갈 길이 좀 더 남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20만 1,500원인데 저는 이 종목이 이번에 20만 1,500원을 돌파하는 22만 원 구간부터 20만 2천 원 구간부터 한 번 더 재차 도약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상승할 때 보세요. 파란색 저항선을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한 번 더 파란색 저항선을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깨지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전에 나와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재차 반등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지금 이것보다 이 정도로 줄어든다면 거기에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루닛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온 종목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나 봐요. 보통은 지지선이 올라 붙어주기 마련인데 이 종목 지지선이 올라갈 시간도 주지 않고 급하게 올렸습니다. 급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내려오겠죠? 근데 급하게 내려올 때 파란색 선까지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가격 구간을 넘어갔잖아요, 그죠, 형님들? 이 가격 구간을 넘어가는 전고점 돌파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 구간을 어떻게 수복하고 지켜내는지를 봐야 하는데 거래 대금이 붙었으니까 확실한 거 내일 거래 대금이 동일하게 붙어주면서 상승한다면 그 종목은 거기가 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가격 구간에서 팽팽하게 싸운다는 건 한 번 더 상승하겠다는 얘기예요. 뷰노, 루닛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래 컴퍼니를 중기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떠냐? 여기죠, 여기. 오늘 이 가격을 넘은 거죠, 5만 1,500원이. 넘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손절 구간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디입니까? 파란색 저항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볼 수 있어요. 왜? 한 번 돌파했다가 이탈했죠? 그러면 두 번째 돌파했다가도 이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만 이탈한다면 마찬가지로 저가를 찍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탈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손절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이 종목 지켜볼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제가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형님, 누님들께 조건 검색식을 드릴 거예요. 조건 검색식을 드릴 건데 조건 검색식은 무엇이냐? 우리 앵커가, 현정 앵커가 아까 형님, 누님들께 뭐 드렸습니까? 수식 드렸죠? 이 조건식은 수식으로 포착될 수 있는 종목들을 형님, 누님들이 직접 찾지 않아도 찾게 도와주는 아주 효자 같은 친구예요. 이 조건 검색식을 받으시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조건 또는 검색식이라고 채팅을 쳐주시거나 지금 제가 방송에 나오고 있는 이 화면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되는데 화면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사진 찍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 이거 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있는데 다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현정 앵커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죠.
네, 최인성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 수식 그리고 검색심을 포함해서 많은 선물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네모난 QR박스 스캔하시고 8784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셔도 오픈 채팅방 열리니까요.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인성 전문가님의 타임 특가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들 기대가 많으신데 과연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텐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형님, 누님들한테 이만큼 알려드릴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알려드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것도 다 못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T로보틱스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포기 못합니다. 왜냐? 로봇이랑 의료로봇 테마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뉴스를 보세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400억을 조달해서 물류 자동화 로봇을 만들어서 북미 시장을 공략한다고 하는데 이 400억, BW입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로 발행을 하는데 이 400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통은 CB나 BW를 발행할 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무 상환, 그죠? 근데 채무 상환이 아니라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신사업에 이 400억을 전부 다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T로보틱스는 주주들을 위해서 기업이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ZMP나 엔로 3사 선병원의 스마트 병원 사업 구축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그러면 관련주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SP시스템스, 뉴로메카, 미래컴퍼니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을 보실 게 아니라 T로보틱스를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가가 이미 높이 올라갔죠? 많이 높아요. 근데 왜 잡을 수 있느냐? 토르 기법이 깡! 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 높은 자리에서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매수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형님, 누님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가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다음에 양봉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거래대금이 붙으면 그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주가 상승할 때 거래대금 터졌는데 오늘 거래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왔다? 정말 좋은 겁니다. 왜? 어디가 좋냐?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T로보틱스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었던 거고 라파스 보겠습니다. 바이오와 화장품 관련주인데 솔직히 바이오랑 화장품은 연계성이 많아요. 화장품을 만들 때 뭐 줄기세포 배양액이나 아니면 바이오로 만든 의약품을 통해서 화장품을 만들죠. 피부 개선, 미백 이런 것들, 치료제의 목적을 담으면서 만들 때 바이오와 화장품은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라파스에서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 니들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얼굴 미는 거 뭐 그 이제 뭐라고 MTS? 하는데 MTS라는데 그거를 조금 더 얇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걸 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여드름 패치에 부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백신용 패치도 개발한다라고 하고 심지어 이 마이크로 니들이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FDA 승인까지 받았다는 거. 그러면 투자 가치가 이것만으로도 확실한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고점이 8만 5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어디입니까? 2만 6,600원. 심지어 거기에다가 저점 부근인데 깡! 토르 기법까지 떴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8만 원까지는 기대도 안 해요. 하지만 보세요. 다시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어디까지? 아, 뭐 대충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치죠? 얼마입니까? 120%? 그러면 이 종목 제가 또 형님 누님들 앞에서 뭐 몇 주 후 아니면 진짜 며칠 후에 와가지고 또 이러면서 자랑할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르 기법의 자리 확실히 의미가 있다는 거고 뉴스 분명히 설명드렸죠. 미국 FDA의 최초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라파스는 그만큼 뉴스의 모멘텀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위치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고 심지어 거래대금도 줄어있는 위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LIG 넥스원인데 이 기업은
형님들이 좀 잘 아세요. 누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왜냐?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우리 군대 갔다 온 형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이지만 누님들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저 같은 아들들을 위해서 이 종목 한 번쯤은 어떤 종목인지 알고 가시자는 거죠. 국위선양 국가대표주인데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화두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 정밀 유도미사일 천궁. 천궁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궁과 해군 무인 수상정인 해검까지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방산주로 엮여 있다는 거.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위치로 봤을 땐 11만 4천 원이 고점인데 이 종목은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 지지선까지 올라갔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선이 재차 내려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지선이 올라온 위치에서는 다릅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깡 떴다라는 거. 메가토르 기법이 뜨면 뭡니까? 중장기적 차트 포트폴리오의 입장에서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 오늘 종가 7만 2,60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 계신 형님 누님들은 다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지금부터 마지막 제가 조건 검색식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가져온 이 자료집은 제가 가지고 온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차트 캔들을 분석하면서 이 캔들은 괜찮은데 이 캔들은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캔들 모양과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 자리는 매수해볼 수 있겠는데 혹은 전날까지 이런 캔들의 모양을 보여줬네? 그러면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자리들을 포착하실 수 있게끔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라는 거죠. 근데 이 자료집이 64페이지 분량이에요. 근데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너무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을 꽉 채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받으셔서 두 번씩만 읽어봐 주세요. 두 번씩만. 그러면 두 번 읽으신 다음에는 냄비 받침으로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냄비 받침으로 쓰다가 어느 순간 문득 차트를 보다가 여기에서 봤던 무언가가 떠오르면 냄비 받침으로 쓰던 거 갑자기 꺼내가지고 뭐야 헐레벌떡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만큼 제가 만든 기법 자료집은 평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형님 누님들께 하고 있는 게 뭐냐. 장중에 토르신호가 포착이 될 거예요. 근데 장중에 포착되는 토르신호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종가 베팅만 할 수 있다는 건데 장중에 토르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서 종가를 마감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 시장 주도주 오늘 뭐 있었죠? 미래산업, 미래컴퍼니처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해안을 넓히실 수 있게끔 분석하고 매매 관점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보유 종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은 더 튼튼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수식과 검색기, 자료집 이 세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현정 앵커님 한 번 더 아주 이쁘게 포장지를 싸서 다시 한번 형님 누님들께 선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께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식과 조건 검색식 그리고 10년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집뿐만 아니라 오늘 공략하시는 타임특가 종목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8784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 선물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